연습 과정이에요. 자, 선수들이 겹쳤어요. 다시 한번 이민아 앞쪽으로 바로 빼줬어요. 연결이 됐죠. 자, 연결. 그대로 패스티 골! 네. 자, 최유정의 반박자 빠른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최유정 선수가 들어가는 부분 선수 선수가 좀 잘 끊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볼이 빠지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최유정 그렇죠. 선수의 패스가 연결이 됐고 최유정 선수 확실히 지금 득점력이 물이 올랐거든요. 그런 멋진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골에 자 최유정 선수가 뉴지스 골키퍼가 앞서서 나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정확한 마무리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최유정 선수고 네. 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최유리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흘려줬고요. 아, 잘 내줬어요. 웨베스틱! 골! 다시 한번 오늘 경기 멀티골을 가져가는 최유정입니다. 그렇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두드렸던 인천이거든요. 네. 아, 이번 장면 손혜윤 선수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흘려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유정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장면 놓치지 않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왼발로 대포알 같은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받았던 최유리 선수의 패스 흘려줬고요. 아, 최유정 선수가 흘려줬고 다시 돌려받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던 이제 교체 아웃됐던 김우리 선수 그리고 그렇죠. 뭐 한채린 선수, 서현숙 선수 공 이번에도 자, 왼발 슈팅! 와! 원더골! 손아연입니다. 아, 이런 부분이 이제 손아연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네! 아, 나올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지금 장면은 올 시즌 하이라이트 베스트 골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왼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박기영 선수의 패스가 이제 잘 돌아섰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겨냈고 아, 공간이 생기자마자 그대로 골문 구석을 가르는 멋진 슈팅을 만들어줬던 손아연 선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 입장에서도 네. 이런 실점을 허용하게 된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치명타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잘 빠져나왔습니다. 크로스 돌려줬고요. 수비가 헤더를 걷어냈습니다. 최유정. 자, 서두르지 않고 찍어 올려줍니다. 헤더! 골! 자, 골 폭풍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아연의 멀티골! 그렇죠. 이번에도 크로스가 그대로 흐르면서 최유정 선수가 좋은 공간을 차지를 했고요. 낮고 빠른 날카로운 크로스는 손아연의 머리에 걸리면서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자, 2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손아연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4-0. 그렇죠. 이 장면에서도 좋은 공간을 잘 파고들었던 손아연이었고요. 자, 너무나도 날카로운 크로스였기 때문에 손아연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천 현대제철 끝까지 붙어줍니다. 바로 상황되지 네, 않았어요. 좋아요. 최유정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에 이민아 오른발 슈팅! 골! 이민아가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5-0. 이번에도 왼쪽 측면을 돌파해냈던 최유정이 이민아에게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네. 오늘 최유정 선수 두 개의 득점과 두 개의 어시스트를 만들어주네요. 자, 최유정 선수 물론 이민아 선수의 마무리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최유정 선수의 활약은 정말 미친 활약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최유정 선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민아 선수의 마무리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자, 네. 정확한 퍼스트 터치 이후에 완벽하게 보고 찼습니다. 그렇죠. 페널티킥을 놓쳤던 장면은 분명히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앞으로 이제 좀 그런 실수가 안 나오면 되는 상황이고요.